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절한 영어 선생님, 영어 스토리텔러, 그쵸? 우리 제나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실제 존재하는 아주아주 맛있는 그런 맛집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뉴욕에 가시면요, 우리 카네기 델리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레스토랑이 뭐가 유명하냐? 여러분, 그 책의 표지에 보이는 것 같은 시나몬 롤이 아주 유명합니다. 롤 모양처럼 되어 있는 빵인데요. 위에 그저 설탕과 그쵸? 그리고 또 우리 그 계피 가루, 시나몬 가루를 뿌려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쌤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시나몬 롤로 유명한 카네기 델리라는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쌤하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그럼 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해 보실까요? Let's get started! 자, 여러분! 사진에 보다시피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시나몬 롤즈, 그죠? 시나몬 롤이 보입니다. 영어로는 시나몬 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된 우리 얘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이에요. On January 21st, 2010, in a small town in New York City, a grand robbery took place. 그랬죠? 자, January 21st 뭡니까? 24th, 그죠? 오, 1월 24일, 2010년. 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In a small town. 한 작은 마을에서요.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A grand robbery took place. 아주 큰, 그쵸? Robbery 하면 절도입니다. 아주 큰 절도 또는 강도가 took place. 자, 여러분,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 한대요. 과거니까 took place, 그쵸? 일어났어요. This was not your ordinary type of robbery. 자, 이거는 아니었대요. Ordinary type. 보통 유형의 robbery, 그죠? 강도 사건이 아니랍니다. Immediately before, 뭐뭐 하기 직전에, 그죠? Immediately 하면 즉시인데요. 즉시 전에니까 뭐 하기 전에 the breakfast, rush, 그죠? 아침 식사 시간에, 자, rush 하면 몰려드는 거 말해요. 사람이나 차 같은 게, 그죠? 아침 식사에, 그죠? 막 몰려드는 거 전에요, 그죠? 여러분, Five masked gunmen stormed the Carnegie Deli, a famous restaurant on 7th Avenue. 그랬어요. 자, five masked gunmen 뭐죠? 다섯 명의 masked gunmen, 그쵸? 우리 마스크를 쓴 gunmen들이, 그쵸? 우리 gunmen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총을, 그쵸? 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총기 든 괴한쯤 되겠네요. 다섯 명의 마스크를 쓴 총기 든 괴한이 storm, 강타했어요. The Carnegie Deli를요. 그게 뭔데요? A famous restaurant,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On 7th Avenue 하면요, 말했습니다. 7번가에 있는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Demanding the release of all of the bakery cinnamon buns. Demanding, 요구했어요. 뭘요? The release, 출시하는 거. Release한 방출, 출시 이런 거거든요. All of the bakery cinnamon buns, 뭘까요? 모든 그 베이커리에, 그쵸? Cinnamon buns 나온 거 모두를 into their custody. 그들의, 여러분, custody 하면 원래는 구속 이랬는데요. 그들의 구속으로 하게끔, 이 말은 지금 카네기 델리라는 그쵸 유명한 베이커리에 그쵸 시나몬 번, 즉 시나몬으로 나온 거, 출시되어 나온 거, 그거를 다 자기 걸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오, 굉장히 특별한 어떤 특이한 강도 사건입니다, 그죠? 자, 보통 여러분 레스토랑이든 어디든 강도가 들이닥치면 복면을 한 총기 든 괴한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거 다 되나? 그쵸? 이러면서 우리 카운터로 그쵸 계산기 앞에 돈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그 레스토랑에 베이커리에 나와 있는 뭐요? 시나몬 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죄다 가져가겠다고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재밌죠? Now these aren't any ordinary cinnamon buns. 자, 이제 이것들은 그렇게 되면 절대 어떤 ordinary 평범한 시나몬 buns는 아닙니다. 그죠? They come in different four different sizes. 자, come in 하면 나오다 뜻이에요. 자, 그들은 즉 이 시나몬 번이요. 네 가지 다른 사이즈로 나오고요. And four different shapes. 네 가지 다른 모양. 자, 모양이 네 가지 있고 그쵸? 사이즈도 네 가지 사이즈가 있는 거죠. Every morning at precisely 4:50. 자, 매일 아침 precisely 하면 네, 정확히란 뜻입니다. 4:50. 정확히 딱 4시 50분이 되면 매일 아침 They are laid out. 자, 그것들이, 자, 그것들, 시나몬 번즈를 가리켜요. Are laid out 하면 여러분, 진열이 돼요. 그쵸?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On 16 different baking pans. 16개의 다른 그 베이킹 팬즈 하면 여러분, 그죠? 그 베이킹 굽는, 빵이나 쿠키를 굽는 그 팬을 말하죠. 지금 사진에 까만색 보이시죠? 자, 거기에 이렇게 진열이 돼요. 놓여져요. So they are ready. 그리고 준비가 됩니다. And hot for the morning rush. 아침에 막 밀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아침에
저 빵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고 뜨겁게 준비가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Sticky, 끈적끈적하고요. With a gooey and liquid center. 자, 뭐를 가지고 있어요? Gooey 하면 역시 여러분 달콤하고 끈적한이라는 뜻이에요. And liquid. 원래 liquid는 액체인데 여러분 liquid center라면 중앙에, 즉 이 시나몬 본 중앙에 액체처럼 뭐 어떤 소스나 시럽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Filled with cinnamon. 그렇죠. 계피로 채워지고 또 butter and a secret ingredient. 그렇죠. 계피나 butter나 그리고 secret ingredient. 그렇습니다. 비밀스러운 재료예요. 뭔가 비밀이겠죠. 말 그대로 레시피가 그죠. 레시피가 비밀일 거예요. 그런 레시피로 그쵸. 재료로 채워진 이 지금 시나몬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설탕이 많으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예요. 안에는 또 촉촉하게 그죠. 우리 액체 같은 그런 어떤 센터 크림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시나몬 계피 가루랑 버터로 이루어진 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These are Carnegie's world famous cinnamon buns. 이것들이 Carnegie의 world famous,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쵸? 최고의 cinnamon bun입니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이 cinnamon bun이 유명해지게 된 우리 또 이제 스토리를 볼 건데요. 우리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The power of these cinnamon buns to captivate a nation is already known. 자, 그 힘이요. 이, 그쵸, 시나몬 번을, 번의 힘이요. 어떤 거? To captivate, 사로잡다요. A nation. 나라 전체를 사로잡은 이 시나몬 번의 힘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But, in fact, 하지만 사실상, it was not only one nation's desire for these cinnamon buns that created the huge market for them. 자, 하지만 사실은요. In fact 하면 사실은, it was, 그것은 not only, 뭐뿐이 아니었어요. One nation's desire. 한 국가의 desire, 어떤 욕구가 아니었어요. 오직 한 나라만 이 시나몬 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먹고 싶다는 거죠. 막 갖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진 게 아니래요. 자, 어떤 거냐면요. That created the huge market. 뭐죠? 아주 큰 market. 우리 시장을 형성하게 된 시나몬 번입니다. 그렇죠? When the buns first started export in 1985. 자, 언제요? When 주어가 동사할 때. The buns, 그 번들이 first started export, 뭐예요? 수출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in 그쵸? 1985년에 they were only available 그 번들은 cinnamon 번은 오직 available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용 가능한이란 말이에요. 즉 cinnamon 번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만? In three countries 세 나라에서만. 그게 뭐냐면 France,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어디입니까?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United Kingdom 그렇습니다. 영국을 말하죠. Or were able to import. 자, 그 나라들은 were able to. 자, be able to 하면요. 동사 원형이 뒤에 와서 뭐뭐 할 수 있다예요. 자, 뭐 할 수 있었답니까? Import the buns. 그 번들을 수입할 수 있었대요. In their frozen form. 아하, 어떤 형태로요? Frozen, 얼려져 있는 형태로. 즉, 냉동을 해서 수입을 한 거죠. And they were sold at supermarkets. 그리고 그것들이 were sold. 자, sell, S-E-L-L, sell이 팔다인데, were sold니까 팔렸다겠죠? At supermarkets, throughout the country, 뭡니까? 그쵸? 전국적으로 되겠습니다. Throughout, 뭐뭐를 통해 걸쳐서인데, 전국을 걸쳐서 되겠네요. 자, 다음 보실게요. In 1991, 1991년에 Canada introduced the same-day shipment of Carnegie buns. 자, 캐나다가 도입했어요. Same-day shipment 하면 여러분, 같은 날 shipment, 배송이 되는, 즉, 당일 배송.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거 말하죠. 당일 배송을 도입했어요. Carnegie bun에 대해서. This allowed the buns made in NYC, 그죠? During the morning to be eaten by consumers in Toronto and Montreal that afternoon, still hot. 자, 문장이 긴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this allowed. 이 당일 배송이 this allowed. 허락하게 했어요. 즉, 가능하게 해줬어요. 뭘요? The buns, bun은 bun인데 made in NYC 뭐예요? New York City 줄임말이에요. 뉴욕시에서 만들어진 그 bun들이 언제 동안? During the morning, 그렇죠. 아침 동안 만들어진 bun들이 to be eaten, 먹어지도록. 자, bun들은 사람에 의해 먹어지는 거니까 be eaten 있었죠. By consumers, 소비자들에 의해 먹어지도록, 그죠? 어디서? In Toronto와 and Montreal, 그죠? Montreal에서, 그죠? That afternoon. 와, 그날 오후에요. 그리고 still hot, 여전히 뜨거운 채로. 와우. It was all a very different, difficult process, 그죠? 이것은 모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과정이었지만 but Mr. Carnegie would not stop at anything. 어떤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To distribute. 자, distribute 하면은 제공하다 또는 유통하다예요. 그의 시나몬 번들을 유통하기 위해서 to the world, 전 세계로 말이죠. Not only was he proud to sell so many, but he was proud to provide people with something they couldn't get anywhere else. 자, 문장이 길어요. 자, 여러분, not only 보실게요. Not only 하면 뭐뭐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셨죠. 근데요,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의 이 not only가 문장 앞에 가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뭐뿐 아니라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할 때는요, 잘 보세요. Not only,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슉 보냅니다. 문장 맨 앞에. 그리고 이렇게 not처럼 뭐뭐뿐 아니라 부정어가 들어간 이렇게 not only 구문에서는요. 뒤에 원래는 주어동사 오잖아요. 이거를 주어동사 자리를 슉슉 바꿔치기 해서 도치라는 게 일어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세요. not only 다음에 동사 주어가 됐어요. 자, 뭐가 뿐만 아니라 was he proud? 그가 proud. 아하, 뿌듯했을 뿐 아니라 뭐 하게 돼서 to sell so many. 너무 sell so many, 그죠? 너무나 많이 팔게 돼서 뿌듯했을 뿐 아니라 but 또한 그는요, he was proud, 뿌듯했어요. 왜요? To provide people,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돼서 자, 여러분, provide 다음에 people을 A로 받으시고 with 동그라미 B예요. provide A with B 하면은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뭘 제공했을까요? with something, 뭔가는 뭔가인데 they couldn't get anywhere else.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걸 제공하는 거에서 뿌듯했대요. 그죠? This was the Carnegie way. 이게 바로 그죠? 카네기의 스타일이었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Then in 1994, 1994년에 Mr. Carnegie made a deal. 자,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With a shipping company. 배송회사인 called Mr. Wise Exports라는 회사랑요. The company was based out of San Francisco. 자, 그 회사가 was based 하면요. 본거지로 삼고 있다. 그쵸? 본사를 두고 있다. 어디예요? Out of San Francisco. San Francisco에서 그쵸? 본사를 두고 있었어요. But the shipments all over the world. 하지만 그 배송은 all over the world.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회사의 the owner, 주인이 누구냐면 Mr. Petrov라는 사람인데 was convinced, 확신했어요. 자, be convinced 하면 확신하다 뜻이거든요. Then the bonds would be a hot commodity in a variety of countries in South America. 자, the owner인 그 Mr. Petrov 씨가요 was convinced, 확신했어요. 뭘요? That이야를요. The bonds, 그 cinnamon roll이 would be a hot commodity. 자, 아주 뜨거운, 이게 온도가 뜨거운 게 아니라 인기가 많은 뜨거운 겁니다. commodity 하면 상품이에요. 아주, 그쵸?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어디서? in a variety of. 자, variety of 하면요. a variety of에서 많은 다양한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국가들, 어디에 있는? in South America. 아, 남미에 있는 되겠죠? so they began shipments. 그래서 그들이 배송을 시작했죠. to first Mexico. 우선 멕시코에, then to Brazil and Peru, 그죠? 그 다음에는 브라질과 페루에까지요. He was right, 그가 옳았어요. And this made the Carnegie sales better than ever. 그리고 그가 옳았고, 그 Petrov 씨, 그죠? 운송회사, 배송회사의 어떤 사장인 그 사람의, 그쵸? 확신이 맞았고요. And this made, 이것이 만들었어요. 그 Carnegie의, 그쵸? Carnegie 시나몬 번에 대한 sales, 판매가 better than ever, 밑줄 그으시게요. better, 더 좋게. than ever, 여지껏보다도 훨씬 좋게 이런 뜻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이 뭐였죠? 네, 우리 이 카네기 델리라는 유명한 시나몬 번을 만드는 그쵸? 우리 가게에서 아침에 복면을 한 강도들이 총을 들고 와서는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 뭡니까? 그날 아침에 팔 따끈따끈한 그쵸? 시나몬 롤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걸 다 가지고 나서 여러분 그 복면한 강도들이 이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Then after about an hour, 한 1시간 뒤에 it happened. 그게 벌어졌어요. The phone rang. 전화기가 울렸고요. And on the other end, 자 여러분 전화할 때 왜 전화기 수화기 건너편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걸 on the other end라 그래요. 다른 쪽 끝에 수화기의 이쪽은 내가 받고 그죠? 다른 쪽 끝에는
was a strong San Franciscan accent. 뭐예요? 아주 강한 샌프란시스코 사람의 액센트가 있었다는 거. 즉, 수학이 건너 말을 하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아주 그런 액센트가 강한 사투리를 쓰는 거였죠. Yeah, when you bounce back, well, you're gonna have to come get him. 그죠? 자, 너, 어? When you bounce back, 뭐예요? 번들 되돌려 받고 싶어, 당신? 그러면 뭐예요? You're gonna have to, 뭐 해야 된다? Come get him. 와서 가지고 가야 된대요. 자기들이 훔쳐가 놓고는, 어? 그, 번스를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그쵸? 와서 가져가랍니다. The young employee. 그 전화를 받았던, 그쵸? 젊은 직원은요. Who answered. 그렇죠? Who 이하한. 전화 받았던 젊은 직원이 누구였냐면, A Jamaican man named Stanley Smith. Stanley Smith란 이름의 자메이카 사람이었어요. Was stunned. 자, be stunned 하면 깜짝 놀라냐. 그렇죠? 왜요? 와서는 직접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But he had in his mind. 하지만 그는 자 여러분 have in his mind. 그의 마음 속에 뒀다 가졌다 이 말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뭘요? An idea of 뭐뭐라는 아이디어요. How to find the culprit. 어떻게 the culprit 하면은 여러분 범인입니다. 범인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딱 머릿속에 정신을 차리고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상황 보실게요. Having lived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 살아왔기 때문에 he understood the accent much better. 그는 그 악센트를, 그 수학이 건너에서 전해온 악센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대요. If you want to get your cinnamon buns back, we demand that you stop making any other bakery item right now. 자, 뭐라고 했냐면요. If you want to get your cinnamon back. 뭐죠? Cinnamon buns back. 시나몬 본 되찾고 싶으면 우리는 we demand, 요구한다. You stop, 멈추기를, making any other bakery item. 다른 어떤 지금 베이커리에 내놓을 아이템, 물건들 만들지 말고, 그죠? And help us, 우리를 도와라, 뭐 하게끔요? Make our own.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빵을 만들도록 해라는 거죠. We want to have our own special recipe.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special recipe,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뭐죠? 시나몬 번 아침에 팔 거를 다 가져간 강도들이 전화를 해서는 시나몬 번을 되찾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뭐죠? 와서 가져가는데 뭐예요? 지금 빵 만드는 그쪽에서 빵 만드는 거 스탑하고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가 우리만의 레시피를 만들도록 도와라 이런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점점 더. 자, 그 다음입니다. Stanley thought about this for a second. 그 직원인 Stanley가 잠깐 동안 생각한 거예요. And decided, 그리고 결정했어요. This was entirely possible. 그건 entirely,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Okay, but we need a full and industrial kitchen. 뭐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industrial kitchen 하면 산업용 kitchen인데 그냥 일반 주방, 보통의 가정용 주방이 아니라 여러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다 돼 있는 그런 그쵸, 산업용 주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네기 델리의 직원들, 즉 셰프들이요, 그죠? 자, 장비를 바리바리 그 자기들 선에서 필요한 뭐죠? 우리 재료들, 뭐 초콜릿이니 밀가루니 설탕이니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마침 또 카네기 델리를 털러 왔던 우리 강도들이요, 강도들이 또 이미 그쵸? 요리 쿠킹 스쿨에 그쵸? 우리 키친을 다 제대로 빌려놨어요. 그래서 서로 만난 거죠. 만나자마자 총을 들이대고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었죠. 책에서 보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들, 제빵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볼게요. Just as he was putting the trays into the oven. 그가 자 그쵸 오븐에 그 트레이 이제 다 이렇게 반죽한 거 만든 거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 He added one last ingredient. 어머, 그가 자 추가했어요. 마지막 ingredient, 재료를요. On the top of each one. 그 각 시나몬 번 위에, 시나몬 롤 위에 추가를 한 거죠. Subtly so. 너무나 미묘해서 nobody could see. 거의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자, 그때 스탠리가 place the dash of ground coffee. dash of 하면 여러분, a dash of 약간의. ground coffee 뭐죠? 그 갈려진 커피를 atop the buns. atop은 뭐뭐 위에요. 그 번들 위에, 갈른 커피를 놓은 거예요. As they baked. 그것들이 이제 구워지고, 그죠? The smell of sweet chocolate. 그쵸? 초콜릿도 넣었으니까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filled the room. 방을 채웠어요. But there was
another smell too. 또 다른 냄새도 있었습니다. A slightly burnt smell. 약간 탄 것 같은 냄새요. Deadian. Overtook the room. 그 방을 overtook 장악한 거죠. 되겠습니다. It was potent. 그거는 potent 하면 강력한, 아주 강력해서 냄새가. And moved the thieves. 그죠? 자, moved, 움직이게 했어요. The thieves, 그 도둑들이 to ask the question, 질문은 하도록 하게 했어요. What are these things we are making?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게 다 뭐야? 지금 어? 자네들 와서 이거 당신들 이거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When the buns were finally done. 자, 이제 buns, 그죠? 우리 시나몬 롤들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be done, were이 비동사잖아요. be done 하면 완성되다죠. 자, 번들이 완성되었을 때 the timer went off, 그죠? 타이머, 시간 맞춰준 타이머가 꺼졌고 and they were pulled out of the oven, 그죠? 그 번들이 자, 오븐 밖으로 이렇게 다 밀려져 나온 거죠. It was a success. 오, 성공이었대요. Stanley handed his recipe over to the thieves. 그리고 스탠리는 handed, 건넸어요. 그의 레시피를 어디에게? Over to the thieves, 그죠? 그 강도들한테 넘겼어요. 강도들이 레시피도 달라 있으니까. And they in return gave back the bags of 15,000 cinnamon buns. 그리고 그들, 강도들은 in return, 그에 대한 답례로 gave back, 돌려줬어요. 뭘요? The bags. 아침에 그 담아간 바구니 있잖아요. 그쵸? 주머니. 무려 1,500개 시나몬 롤이 담겨진, 그쵸? 그 포대들을 돌려준 거죠. There was just enough time. 자, 아주 딱 맞는 시간이, 딱 충분한 시간이 있었대요. To get them back. 그 1,500개 시나몬 번을 돌려다 줄, 그죠? 어디에? To the bakery, 그죠? 그 베이커리예요, 빵집에. For the afternoon, 점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 장사는 이미 못했고, 적어도 점심 때, 그죠? 갔다가 팔 그런 것도 시간은 충분했다는 거죠. They packed them into the van,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van에다 싣고, 그리고 drove away as fast as they could.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망쳤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다음 내용 한번 보실게요. A few weeks later, 몇 주 뒤에 Mr. Carnegie heard, 들었어요. About a new bakery. 자, 새로운 베이커리를 들었는데 뭐 Carmichael's라는 게 opening up, 그쵸? 열린다는 걸 들었어요. Down the street, 저 길 아래쪽에요. He knew, 그는 알았어요. This was the work of Mr. Patrick, 그죠? 그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 Mr. Patrick,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까 왜, 그쵸? 맞습니다. 그 운송회사, 그쵸? 운송회사 사장이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 때문에 서로 나중에 감정이 상하고 더 크게 걷잡을 수 없이 사고가 커졌던 그 운송회사 사장 기억나시죠? Mr. Petroff의 작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And his cinnamon bun thieves, 그죠? 그리고 그의 cinnamon bun 도둑들에 의한 일인 걸 알았어요. On the opening, on the opening day, 그 opening day 하면 여러분 개업식 날, 응? The smell, 냄새가요. Through the whole city. 전체 도시를 아우르는 그 냄새가 was unbearable. 자, unbearable 하면 참을 수 없는 이런 뜻이요. 참을 수가 없었다. The bitter smell, 아주 쓴 냄새요. Of roasting coffee. 아, 그 로스팅 하면 여러분 왜 구운 커피 있잖아요. 그죠? 커피 원두를 볶은, 볶은 커피의 쓴 냄새가 just completely ruined the buns. Just completely, 온전히, 완전히 ruin, 망쳤어요. 그 번을요. 아, 아마 거기서 파는 번에는 쓴 커피 냄새가 나나 봐요. Thanks to Stanley. 자,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입니다. Thanks to Stanley. Stanley 덕분에 the new bakery. 새로운 베이커리는 closed. 문을 닫았어요. Within a week. 일주일 안에요. They just couldn't compete with Carnegie's. 그들은 just couldn't 뭐뭐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Compete with 하면 뭐뭐와 경쟁하다. Carnegie와 경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나요? 아까 왜 스탠리가, 그죠? 그 아까 전화 받기도 했던 젊은 카네기 직원이, 그죠? 거의 강도들한테 끌려가다시피, 그죠? 가서 뭡니까? 우리 맛있는 번을 만들 새로운 레시피를 발명해내 라고 했을 때 다 그럴듯하게 하고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게 뿌린 게 있었죠. 뭐였죠? 쓴 커피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도들을 골탕 먹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강도들이 그 스탠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맛있는 레시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문을 열었지만 그렇습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Carnegie's world famous cinnamon buns. 카네기의, 그쵸? 세상에서 유명한 시나몬 번들은 did take a big hit.
아주 빅 히트를 쳤습니다. That day, 그날요. Perhaps in the future, 아마도 미래에는요. The cinnamon buns will become even more famous. 그 시나몬 번들이 will become even more, 훨씬 더 유명해질 것 같을 겁니다. 그쵸? 뭐의 결과로? As a result 하면 뭐뭐의 결과로 이런 뜻입니다. Of this incident. 이 그쵸? 사고의 결과로, 이 사건의 결과로, 그쵸?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유명해질 거란 내용이죠. Stanley's chocolate buns. 자, Stanley의 초콜릿 번은 are now also served. 지금 serve가 된다는 건 여러분 제공되는 거예요. At the Carnegie Bakery. 아, 카네기 베이커리에서 빵집에서 제공이 됩니다. 우리 왜 여러분 아까 강도들한테 그죠? 가서 만들어 준 게 초콜릿 번이었는데 위에 쓴 커피 했죠? 아마 커피는 빼고 하겠죠? And Mr. Carnegie believes. 그리고 카네기 씨는 믿어요. This new product. 이 새 제품이 is a reason 이유라고요. For their recent success. 그들의 recent 최근의 성공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스탠리의 초콜릿 번 새 제품 때문이라는 거죠. Now, 이제요, just weeks away from his 81st birthday. 여러분, just weeks away, 몇 주, 겨우 몇 주가 away, 떨어진, 즉, 몇 주만 남은, 뭐로부터요? From his 81st birthday. 아하, 그의 81번째 생일, 몇 주만 남겨놓고, he had, 그죠, this to say. 그는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죠? 어떤 걸 말했어요? Cinnamon buns, cinnamon roll이라고요. They are more than just something. 그것들은 more than just something, 단지 뭔가 이상이에요. 어떤 뭔가. You put it in your mouth. 그냥 당신이 입에 넣는 어떤 것 이상입니다. They are a way of life. 시나몬 롤은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쵸? 우리 카네기 델리 유명한 시나몬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실화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뉴욕의 그쵸 유명한 시네몬롤로 유명한 우리 카네기 델리의 얼토당토하는 그쵸 도둑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니까 더 재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영어 공부 동화로 이야기 공부해 보셨네요, 그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쌤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쌤하고 다시 찾아올게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